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는 이 메가 이미지라는 슈퍼마켓 앞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우버 택시를 불러서 저희가 원하는 그 쇼핑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이 백내이라는 큰 액수의 액면가의 지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내야 될 그렇죠. 돈은 백내이. 저희가 오늘 내야 될 돈은 18레이로 작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거스름돈이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출발하기 전에 이 기사분한테 여쭤봤는데, 기사분이 이렇게 가는 길에 중간 직접 슈퍼마켓에서 본인의 돈을 바꿔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야 될줄 알고 내리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녀오시겠다고. 그래서 조금 뭔가 보통 상황이었으면 손님이 가서 바꾸고 편의점 가서 바꾸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뭔가 직접 이렇게 기사분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무뚝뚝해 보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런 친절하신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못 믿을 만도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뭘 들고 가거나 아니면 차를 몰고 그냥 맞아요. 가버린다거나. 저희가 사실 우버라는 시스템 이용해서 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낯선 사람이고 외국인이고 아직 목적지까지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낸 상황도 아니니까, 사실 저희가 다녀오게끔 하는 게또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뭔가 이분은 본인의 그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중간에 직접 다녀오시는, 지금 저기 오십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 어떤 일 있었지? 좀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어. 그게 무슨 일이야? 우리 돈 거슬려 주려고 우버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중간에 갓길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뒤에서 엄청 빵빵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빨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아마 그 원레이 자리가 없었나 봐. 1레이 자리가 8레이를 거슬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막 찾느라고 시간 지체하니까 뒤에서 엄청 이제 클락션 울렸지. 차들이 막몇 대나 그렇게 정차되어 있었고. 근데 그 아저씨가, 근데 기사님께서 결국엔 찾지 못하시고 우리한테 10레이를 그냥 주시고, 우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고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퍽 하고 소리가 나더니 뒤를 딱 돌아봤었지. 그런데 뒤에 차랑 부딪혀 있었어, 그 아저씨랑. 그 뒤차 아저씨가 문에서 내린 다음에 막 쫓아가려고 그랬지.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우리 우버택시 기사 아저씨가 도망가셨어. 너무 그리고 웃겨. 우리는 괜히 우리한테 그 해코지가 올까봐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이 쇼핑몰 안으로 들어왔는데, 왠지 근데 우리는 잘못이 없어. 우리는 근데 없어요. 우리 잘못이 그 없어요. 아저씨가 후진을 한 거야. 너무 웃기잖아. 왜 우주나졌죠? 그니까요. 여기 서점 너무 이쁘다. 그 와중에 서점이 너무 이뻐. 이게 서점이야. 와. 책 많이 읽잖아요, 맞아.